하이! 많이 들고 오셨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원희 셰프입니다. 오늘 숭화포 오픈했다고 그래서 한번 놀러와 봤는데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아, 그런 건가? 네, 오픈 안 했어요. 아, 그 뒤에 뭐 묻어놨다는 거 발굴된 게 그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오픈보다 중요한 게 있죠, 오늘은. 오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김치를 해야 돼요. 김치를요? 김치는 원래 눈 감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눈 뜨고도 못 하기 때문에 오늘 눈 감고도 하시는 분을 모신 거죠. 아, 눈 감고도? 네. 아, 내가 한식의 전문가다, 약간. 어, 왜냐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나랑 같이 담그자고 온 거예요? 그죠. 야, 짐 싸. 아니, 아니. 우선은 지금 이거 쪽파. 쪽파. 대파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아, 그 대신 양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양파 들어가나요? 같은 파 시리즈니까? 무 어디 갔어요? 무 없어요. 자, 배추를 반을 썰거나 4등분으로 똥강을 낸 다음에 예. 소금을 쳐줄 거예요. 할 줄 모르네. 여기 보면은 얘는 그러면 이렇게 그러네? 되잖아. 뭐 어떻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배추를 자를 때는 네. 이렇게 놓고 잘라도 돼요. 생각보다 단단해서 잘 가요. 그래서 배추 대가리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네. 칼집을 내줘요. 네.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손으로 쪼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결대로 결대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소금도 더 잘 묻어. 켜켜이 조금 벌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살짝 넣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두세 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 살짝. 네.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떻게 김치인데? 빨리 하는 김치는 없어요? 빠르게 담가가지고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쑥쑥쑥 할 수 있는 거. 겉절이를 하면 되지.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겉절이를 알려줘, 엉아. 그러면 되잖아. 한번 해봐봐요. 겉절이를 알려줘, 엉아. 겉절이를 알려줘. 자, 우선은 겉잎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을 떼네요? 손으로 뚝뚝 떼. 아, 자, 녹색을 떼내고 요 노란색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따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잘 봐요? 잘 봐요? 오, 칼이 잘 든다. 칼이 잘 들어요. 그리고 줄기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렇게 자르면 된다? 요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머리는 세모 이렇게 해서 딱 요거를 빼주고 나면은 얘네는 살리고서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겉절이 하는 거는 너무 오래 하지 말고 15분 정도만. 네. 배추는 이제 어느 정도 한 15분 정도만 절여주면 되니까 그 사이에 뭘 만들면 되느냐? 양념을 만들면 된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좋았던 건 거의 다 됐다였어요. 거의 다 됐다. 양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겉절이도. 자, 양념이 뭐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자, 우선은 맨 처음에 해야 될 거. 김치 양념에는 뭐가 참 많이 들어간다? 마늘. 마늘이 많이 들어간다.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많이 넣어서 하면은 힘들어. 그래가지고 한 두세 알씩만. 두세 알씩만 넣어가지고 때려. 그렇지. 옳지. 때려. 잘한다. 입자가 일정해지고 이렇게 고와지면은 아, 너무 많이 집어넣고 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왜냐면은 먼저 들어간 애들이 집이 돼 버리니까. 근데 진짜 김치를 아예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요. 너무 아쉽다 근데. 그래서 이걸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이 들어가고 생강 같은 경우는 보통 황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늘에 한 4분의 1 정도 분량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것도 빻아요? 이것도 빻아요. 얘는 잘 안 빻아지니까 칼로 조금 잘라가지고 칼로 좀 잘라가지고 그냥 빻으면 안 돼요? 한번 빻아볼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양파 같은 거 넣잖아요. 양파 같은 것도 들어가면은 단맛을 내주고 참 좋아요. 보통 이게 이제 썰어서 넣으려고 하잖아요. 썰어서 넣지 말고 이런 거 이제 강판에. 아, 즙. 그렇죠. 강판에. 자. 양파즙 한 한 개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자, 그 다음에. 씨! 안 들어오지, 씨. 배즙. 아, 그렇게 많이 넣진 않군요. 배즙. 네, 배즙. 배즙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풀 써놓은 거 있잖아요. 네. 풀이 뭐다? 밥이다. 이렇게 해서 넣고 잘 저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단맛의 베이스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짠맛이랑 고춧가루. 맛있어. 자, 멸치액젓. 겉절이나 이런 거 김치 같은 거 담글 때 액젓이랑 그다음에 이런 건더기젓이랑 섞어서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풍미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만 섞어주면 되느냐? 고춧가루만. 나머지는 이제 배추랑 뭐 쪽파 정도만 넣어가지고 살살살살 비비면 겉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고춧가루를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운맛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운맛도 결정되고 양념의 되기도 결정이 되고. 이거 그러면 고춧가루 넣기 전까지만 만들어서 팔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싱박한 양념이지. 아, 근데 잠깐, 내가 그거 어디서 본 적이 있나? 그건 연기가 너무 거지 같은데. 색깔, 색감은 요 정도. 지금 보면 이제 고춧가루가 불어나면서 오, 갑자기 뻑뻑해졌네. 아까 그 돼기보다 훨씬 뻑뻑해졌잖아. 이거 보면은 금방 부는구나. 금방 불어요. 요때 육수 조금 넣어서 농도도 맞춰주고 감칠맛을 튀겨주기 위해서 설탕도 잘 섞어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양념하고 배추를 이렇게 준비하면 겉절이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끝이에요. 다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다 그냥 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뿌려요? 아니, 소금을 살짝 씻어내야지. 아, 여기? 그럼 얘를 여기다가 물을 한번 이렇게 채운 다음에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그때 얘를 탁 하고 건져서. 너무 버무리면 안 돼. 아, 그러면은 너무 귀찮은데? 알겠습니다. 신나다니까. 원래 김치가 그렇게 괴로운 거야. 재미네 부엌. 조금 이따 쓸게요. 아까는 그냥 불어줬잖아요. 지금은 이만큼까지 휘을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살짝 요 정도까지는 절여주면 좋다. 자, 이제 섞음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쪽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세 번 섞어주세요. 네. 한 움큼 정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송송송 이렇게 상남자 특 다 때려놓은 이거를 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상남자 특 다 때려. 상남 미쳤나 봐. 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떠봐봐. 옳지, 옳지.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까불려주고 양념 뭉쳐있는데 보이면은 비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선 한번 내가 맛을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맛있어? 김치의 어머니. 김치의 어머니. 김치의 아버지.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치.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하기에는 네. 솔직히 집에서 만약에 싱크 조그만한 데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여기도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보면 알겠지만 얼룩덜룩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손쉽게 해서 겉절이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원희 셰프와 우리 승우 아빠가 같이 만든 버전의 힘들고 고된 겉절이 말고 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 자 따라해봐봐요. 네. 세미네 부엌, 세미네 부엌. 옳지, 잘한다. 한 번 더. 시작. 이 프로그램은 세미네 부엌 광고였어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옳지, 잘한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때 캠핑 가서 고기에다가 발라 먹었었던 그 양념 있잖아요. 네. 그 양념이 원래 겉절이 양념이에요. 짰잖아요. 살짝 이게 그 염도가 왜 도냐면은 이 채소들을 절이지 않고도 그냥 그것만 넣어가지고 고춧가루만 풀어가지고 채소랑 버무리면은 바로 겉절이 김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양념이 그 세미네 부엌 김치 양념이었거든요. 좋습니다. 자, 겉절이 양념. 이것도 배추가 필요하겠죠? 배추가 필요하죠? 알배추로 빨리 손질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것도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고춧가루랑 뭐만 있으면 된다? 세미네 부엌. 좋다. 저렇게 만들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미네 부엌 요 김치 양념, 겉절이 양념을 가지고서 어디서 만든 거죠? 이거는 샘표. 샘표가 뭐 하는 회사죠? 샘표는 원래 이제 간장, 발효식품을 이제 주로 만들던 곳이었는데요. 김치도 무슨 음식이에요? 발효! 발효 음식이잖아요. 요거 한 팩이면은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안에 아까 우리 해놨었던 뭐 배, 마늘, 생강, 새우젓, 양파, 젓갈, 양파. 풀! 육수까지! 이거랑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된다? 치킨스톡! 고춧가루! 치킨스톡 좀 그만 넣어! 여기다가 고춧가루만 넣어가지고 배추도 절이지도 않고 뭐 하면 된다? 그냥 썰어서 먹어가지고 이 상태로? 살짝 버무려가지고 먹을 때 아까 내가... 자, 요거 한 팩이 지금 90g이거든요? 요거 양념! 네. 여전히 짭조름하죠? 아까 내가 만들었었던 양념보다 훨씬 감칠맛도 참 좋아요. 향이 나네요, 육수 향이. 깎아가지고 아빠 숟가락으로 고춧가루 6숟가락. 하나. 이거는 본인의 맵기 취향인가요? 둘. 맵기 취향인데 잘 안 먹으면 조금만 넣어도 되나요? 그럼 5개만 넣어볼까요? 넣어버렸네?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얘는 근데 아까 저희가 만든 거보다 수분기가 적어서 수분기가 적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이렇게 양념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기호에 따라서 참기름 원래 겉절이 나갈 때 그릇을 담고 나서 맨 위에다 못 뿌려요.
깨뿌리잖아요. 그래서 참기름이랑 깨 준비해 놨다가 맨 마지막에 싹 위에다 뿌리고 통깨 이렇게 뿌려서 내면은 아 먹기 그, 전에 이렇게? 먹기 전에 오 그러면 겉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저희 생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때보다 주방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아 이거 안 졸여도 되고 일단 안 졸여도 되고 안 졸여도 자 되고. 이렇게 해서 되직해진 양념장을 넣어줄 테니까 쫑글쫑글 잘 비벼야 돼요. 아 손 아플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치 양념보다는 확실히 좀 뻑뻑하잖아요. 네. 근데 염도는 세잖아요. 네. 물기가 없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배추가 이 상태에서 쭈무르면서 살짝 절여지면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러면 조금씩 나오기 그쵸? 시작했어요. 자, 봐요. 자, 색깔이 봐. 점점 빨개지는데요? 색깔도 빨개지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빛에 반사돼서 보시면은요 반짝반짝할 거예요. 그러네요. 아까 저기 땀나는 것처럼. 어, 그렇죠. 땀나는 것처럼. 이게 버무리면 버무릴수록 색깔이 조금씩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춧가루도 더 불어가면서 색도 더 빨갛게 나고 이제 그만 아, 이제. 가만히 잠깐만 더 보세요. 이거 왜 주냐면은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겉절이 양념에 소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삼투압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땀이 조금 났다 싶으면은 다시 자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장갑을 안 끼고 했는데 네. 이게 할 때마다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 느낌이 되게 뻑뻑했는데 지금은 이 배추에서 나온 수분하고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좀 촉촉해졌어요. 촉촉해졌어요. 손 이렇게 한번 보여줘보세요. 손 색깔 예뻐지네. 네, 봉숭아 물들이기. 맛있다. 김치가 감칠맛이 좋아. 야 이거 라면이랑 먹으면 끝내주겠다. 지금 광고에 점철된 혀긴 한데 이게 맛있어요. 감칠맛이 진짜 좋다. 그죠? 근데 여기 참기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넣어요. 네, 좋습니다. 참기름. 이거 어차피 다 먹을 것 같으니까 다 넣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이따가 다 먹고.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와. 고기 바로 올릴게요. 잠깐만. 빨리 고기 올려. 자 여러분 세미네 부엌에서는 부엌에서는 김치 양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스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걸 가지고 고기를 만들 거예요. 어? 장조림 소스 있는 거 아세요? 잠깐만 장조림이라는 게 원래 네. 그러니까 물 끓여가지고 고기도 넣고 데쳐낸 다음에 해야 되고 막 복잡한데 그냥 이거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양념 없이 냄비 안으로 15분이면 요리 끝.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쫄깃쫄깃 장조림 완성. 오. 자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장조림 소스잖아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거 네. 넣어서 하면은 약간 동파육스러운 장조림 나오겠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꺼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 제 거는 빨갰다가 색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점점 더 색이 빨개져. 색깔도 굉장히 호랑이 색깔 갖고 그러네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요. 아 근데 진짜 계속 먹겠네. 아 미치겠네. 네. 계속 드시면 돼요. 뭐 할 거예요? 저는 그 아까 동파육 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 세미네 부엌 장조림 소스랑 쌍화탕. 화탕이랑 콜라. 콜라? 네. 아, 또 이런 건 또 잘하죠. 아 그러면은 이 세미네 부엌 장조림 소스하고 네. 쌍화탕 콜라. 네. 그러네. 네. 색깔이랑 단맛. 향. 향. 네. 그 다음에 맛. 그죠. 야 색깔 좋다 근데. 그죠. 오 디글레이즈? 디글레이즈 그 다음에? 이거 색깔 잘 나겠다. 야 아, 돼기가 있네. 윤기가 있네. 오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한 입만 맛좀 보자. 이대로 전에 이제 익혀주고요. 뭐야? 야 이거는 갈비찜 같은 거 해서 먹어도 맛있겠네. 그죠? 여기에다가 배만 갈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갈비 넣어서 끓이면 될 것 같아. 아, 또 뭐 색깔 잘 났네. 어? 보통은 보쌈 먹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대미 장조림 소스로. 오, 탱글탱글하고. 와,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장조림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야. 아, 좋다. 이거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색깔이 잘 나왔어요. 우! 나 눈 커졌어. 내 눈 흰자가 보이면 진짜 맛있는 거야. 뭐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본 세미네 부엌. 세미네 부엌.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잠깐만. 아 나 이러면 진짜로 네. 영원히 이제 순수한 의도의 그 셰프로서는 못 들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미 저도 강을 건넜어요 지금.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쭉. 와 여러분 진짜 이게 보세요.
근데 맛있네. 야 이거 그 쌍화탕 조금에 콜라 들어가고 장주로 소스 들어간 거잖아요. 야 이거 맛있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을 때 농도 얘기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반짝반짝 윤이 나네. 얼마나 완벽하냐면은 이게 지금 근데 담아놓으니까 슬슬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얘는 이제 쭉 죽어나가네. 숨이 싹 죽기 시작하고 얘는 아직 그 겉절이로서의 생기가 딱 아직 느껴져요. 확실히 양념이 물기가 적으니까 좋은 장점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먹느냐. 네, 전 두 개 다 먹어봐야 돼요. 아 두 개 다 먹어봐야 된다? 이것도 먹어봐야죠. 왜냐면 이것만 먹고 이것만 그렇대 그러면 사람들 믿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맛있지. 무슨 얘기예요? 비교를 해야죠. 본인 음식을 지금 거짓말하려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귀찮은 거야. 이거 만약에 아빠한테 시킨다고 그래 봐봐.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고. 하라고 안 부르죠 일단. 나 이미 아니까 고기랑 같이 해서 내 거랑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제 거는 젓갈의 향이 시게 오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입자가 균일하지 못해서 가끔 가다가 그 씹히는 마늘하고 씹히는 생강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향이 조금 튀긴 튀거든요? 세미네 부어 겉절이 양념으로 만든. 와, 신기하네, 진짜. 아니, 저도 옛날에 어머님은 할머님한테 배울 때 배추 안 절이고 하면은 손으로 빠락빠락 주물러가지고 양념 벨 때까지 잘 버무려? 왜냐면은 오래 놓고 먹을 김치 같은 경우는 살살 버무리라고 하셨는데 금방 먹을 거니까 조금 풋나도 괜찮으니까 양념 배더라 빠락빠락 주무르라고 하셨거든요. 빠락빠락 주무르니까 배추 겉에서만 감도는 게 아니고 안까지 양념 싹 들어가네.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처음 해보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좀 다르다.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 이제 셰프님 레시피를 알려주면은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세미네 부엌 양념만 넣고 고춧가루를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은 농도도 되게 이쁘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다.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김치를 담그는 건 어려운데 저희가 아까 만드는 과정 중에 대부분을 겉절이 양념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는데 절이는 데도 시간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이제 건너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저처럼 이제 성격이 급하거나 빨리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어리버리타는 사람한테는 최고다. 이 양념에다가 사과, 배 같은 거 해가지고 과일 깍두기 있잖아요. 요걸로 과일 그 곽깍 곽깍 네. 해가지고 한번 꼭 만들어줘요. 곽깍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내 얼굴을 하나 붙여놔. 그리고 원이리 부엌 이러고 써놔. 알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라이브 할 때 배하고 감하고 감, 또 뭐 있어요? 사과. 살짝 단단하지만 그 소금기를 만나면은 물기가 살짝 나서 촉촉해질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그렇죠. 양념 넣고 쪼물쪼물 조금씩 넣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쪼물쪼물쪼물쪼물 네. 이렇게 안 느껴지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승훈의 부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맛있으면은 세민의 부엌이라고 하고요. 맛없으면 이원우 셰프님 레시피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캠핑 갔다가 어처구니 없이 쓴 게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걸 찍고 있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맛있는 거 두 개를 알게 돼가지고 이거 메뉴에 쓸 수 있어서 참 좋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남동에 가면은 이원희 식탁이라고 그 이원희 셰프가 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돼지고기 메뉴가 지금 없거든? 네. 갖다 가져가세요 그냥. 원희 리뷰 하지 마.